마치 여름 장마 같은 비 날씨가 계속되면서 일조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화훼나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는 궂은 날씨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결혼식 부케로 인기인 꽃을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에 조명 수백 개가 켜져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비날씨로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2주 전부터 조명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년이면 이맘때 꽃 3만 송이가 만개해야 하지만 올해는 2주째 꽃이 피지 않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한 꽃잎은 생기를 잃고 누렇게 색이 변했습니다. 급한 대로 햇빛 대신 이렇게 조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계속되는 비날씨로 출하 시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20시간 넘게 조명을 켜고 전기 보일러를 틀어도 적정 일조량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전기세 부담에 수확 시기마저 놓치면서 겨울 장마 같은 궂은 비날씨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이게 날이 너무 흐려서 인공광원을 이용하지만은 이제 자연광보다 이제 한 10분의 1 정도의 효과밖에 나지 않아서 지금 햇빛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평균 한 2주 정도 지금 개화가 지연돼서 이제 제가 마치고 싶은 그 시즌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게 농가 소득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약 일주일 동안 전 지역에 1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시기 일조량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일조 시간은 서귀포시가 2.2시간에 불과했고 제주시는 아예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평년에 비해 지역별로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28시간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28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저 강우로 인해서 시설 채소나 이제 과수 쪽에 그 일조 부족으로 해서 기형화나 아니면 이제 병의 발생이 많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이제 도전체적으로 그 주산지로 해서 그 예찰을 강화를 해서 햇빛이 부족하면 시설 하우스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까지 높아져 역병 피해가 번질 수 있어서 농가에서는 하루빨리 비날씨가 그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